자, 그러면 이제 류현진 선수 관련 기록이에요. 자,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등판에서 2실점을 초과한 경기가 한 경기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되게 잘 하고 있는데, 그 올해요. 류현진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또 무실점을 하면서 이제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이 3.0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류현진 선수가 2013년에 3.0을 찍었고, 그 다음에 3점대 초중반 찍었고, 그 다음에 어깨 수술하고 돌아와서 2017년에 3점대 후반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은 한 경기였으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 그리고 2018년 작년에 1.97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산 평균 자책점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내년 이제 올해도 지금 평균 자책점이 1점대 초중반이에요. 1점대 초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평균 자책점 1등이고 다승에서도 메이저리그 선두예요. 사실상 이 정도 성적으로 사이영상을 못 받는다는 거는 지금 애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통산 평균 자책점이 2점대로 접어들었어요. KBO 리그에서는 이미 2점대죠. 근데 류현진 선수가 이제 앞으로 주목할 건요. 아직 류현진 선수는 한 10년은 더뛸수 있어요. 10년은 더뛸수 있는 선수인데, 아니다, 10년까지는 좀 무리려나? 한국 나이가 나랑 똑같으니까. 하여간 류현진 선수가 과연 통산 2점대 평균자책점을 만들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요. 근데 문제는요, 현대야구에서 통산 2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은퇴한 대투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랜디 존슨하고 로저 클레멘스도 통산 평균자책점은 3점대로 끝났어요. 그 이유가 랜디 존슨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쯤에 들어와서야 자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었고, 그리고 로저 클레멘스는요, 양키스 시절의 평균자책점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양키스 시절 때 4점대를 찍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매덕스 같은 경우도 매덕스도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시절까지 엄청 좋았는데, 매덕스가 그때까지는 통산 평균 자책점이 2점대였어요. 근데 이제 매덕스는요, 컵스, 고향 팀으로 돌아갔어요. 고향 팀으로 돌아가서, 평균 자책점이 4점대로 올라갔어요. 통산 평균 자책점이 4점대로 계속 올라갔어. 시즌마다. 그래서, 매덕스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시절의 전성기가 끝난 이후로 컵스로 돌아가서는 3점대 시즌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2007년 FA 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페코파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4점대 시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2008년에 결국 다저스에서 커리어를 마무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매덕스는 이제 마지막 한 4, 5년은 4점대로 끝내버려가지고, 그때 통산 평균 자책점이 2점대가 아니라 3점대로 올라갔어요. 3점대로 올라가서 끝냈고, 박찬호 선수가 통산 평균 자책점이 4점대예요. 물론,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한 2점대, 3점대 찍긴 했는데, 일본에서 1군 기회를 별로 못 얻었고, 한화이글스에서 1년 동안 5점대 찍었죠. 근데 그거는 KBO 리그가 워낙에 타고 투저의 리그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만큼 통산 평균 자책점 2점대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샌디 쿠펙스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아마 최근 들어서요, 그렇게 한 십몇 년 이상 커리어를 찍으면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던 투수들 중에 평균 자책점이 2점대였던 투수가 페드로가 마지막일 거예요.
선발 투수 중에. 페드로가 마지막이에요. 그래, 스몰츠는 2점대가 아니에요, 통산이. 왜냐면 스몰츠는 마무리 시즌, 그, 막, 통, 평균 자책점 막 0점대, 1점대 막 그렇게 찍었던 시즌은 마무리였기 때문에 이닝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스몰츠는 선발로 2점대 찍었던 시즌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페드로는 통산을 2점대로 끝냈어요. 대신에 이제 페드로는 선수 수명이 길지가 못했죠. 아마 양키스의 시시 사바시아도요, 통산은 3점대일 거예요. 양키스에서 뛰면서 평균 자책점을 좀 많이 까먹어가지고. 사바시아는 뭐니 뭐니 해도 무릎이 망가진 다음에는, 무릎이 나간 다음에는 성적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과연 뉴뚱이 평균 자책점을 2점대로 끝낼 수 있을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류현진 선수가 작년하고 올해처럼 계속 던질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솔직히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지금처럼 1점대 시즌을 대놓고 찍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한 3점대 찍어도 이제 그 30대 후반 가면 3점대만 찍어도 잘하는 투수다. 40대가 되면 한 평균 자책점 4점대 찍고 풀타임 찍어도 그래도 이닝은 던져줄 수 있는 투수다.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투수로 갈 수는 있거든요. 제이미 모이어가 좀 40대 후반에, 제이미 모이어 40대 후반에 5점대였어요. 어쨌든, 하여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커리어가.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앞으로 그 통산 평균 자책점이 얼마까지 더 내려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올해 지금 이 페이스가 계속 이어지면 계속 그 2점 얼마 계속 그 유지가 될 거죠. 물론 이제 실점하면 통산 평균 자책점은 다시 올라는 갈 거예요. 올라는 갈 건데, 작년하고 올해 류현진 선수 계속 통산 평균 자책점을 시즌 평균 자책점 1점대를 만들면서 통산 이하로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류현진 선수는 페드로에 이어서 통산 2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고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10년을 채워서 명예의 전당을 갈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근데 명예의 전당은 커리어가 그렇게까지 길진 않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KBO 리그 명예전당은 갈수 있겠죠. 근데 다만 류현진 선수는요, 지금 KBO 리그에서 최소 100승을 채워야지 해외 리그 성적을 포함해서 선구회를 갈수 있는데, 그러니까 KBO 그 선발 투수 기준으로 200승을 넘겨야지 선구회를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200승 중에 100승은 KBO를 위해서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구에 가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류현진 선수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류현진 선수가 선구에 가입을 위해서 아마 KBO 리그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마지막 커리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여간 뭐 그럴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수 생활 후반부에 가서 결정할 일이고, 일단 류현진 선수가 과연 이 명예로운 기록을 어디까지 세울 수 있을지, 사실 뭐긴 말이 필요 있나요? 다음 등판 또 지켜봐야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보기를 나눌게요.